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목으로 딱 썼어요. 요건 제목을 썼는데 요거는 이미 스카이델리는 예전부터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 쓰고 있다가 안 쓰고 있다가 뒤에 기사 뒷부분에 보면 쫙 나와요. 안 쓰고 있다가 네. 네. 아, 이번 일이 터졌으니까 요걸 쓴다라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 처음 쓴 건데 네. 이 스카이델리가 확인한 거는 나름 이제 국정원 쪽 라인을 통해서 국정원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취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국정원 쪽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보니까 요 얘기가 많다. 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은 얘기. 나도 얘기를.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걸 아까 얘기하는 정보라고 하면 저기 하니까 아니 이런 건 첩보죠. 이런 건 첩보지. 첩보지. 예, 첩보로. 이런 건 첩보고 첩보. 정보는 부승찬이 얘기한 게 딱 나오고 첩보. 예, 이미 그 사진 이런 게 있고. 아니, 근데 첩보라고 하면 나한테 첩보를 전해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추측이다. 추측입니다. 이봉규. 내가 추측이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는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가능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일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국내에서 일어나면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음모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게 만일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입됐을 거고 그 많은 사람의 입을 전부 닫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달 착륙 음모론 얘기할 때 아니 나사에 몇천 명 몇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눈뜨고 당했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상당 부분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북한 쪽에서 진행한 거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뭐 실물 관련해서 뭐 이게 표를 만들거나 뭐 집어넣거나 뭐 이런 업무는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한 거고 이렇게 북한과 중국과의 연계성 하에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라면 자 제가 네. 제가 아까 추측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추측의 근거를 또 대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퇴진 매일 주장하더니 계엄 사태 터지니까 조용해진 북. 이게 근데 그러면 이런 사태 터지면 북한은 항상 조용했냐?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난리쳤어요. 왜 조용하냐? 나는 이게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 선관위를 털어내 계엄군이 야 이거 그럼 우리 꼬리가 밟힐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계엄 사태 터졌는데 북한이 조용합니다. 계엄 터지기 전에 맨날 윤석열 퇴진 외쳤어요. 북한 방송에서. 지금 며칠째 조용합니다. 중국도 노코멘트예요.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의미 있는 첩보 들은 거와 이런 상황들이 중국과 북한의 상황들이 수상하다. 얘네들이 조용할 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 꼬리가 밟혔네. 야 일단은 관망해보자. 저것들이 증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선관위를 털었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또 좀 가만히 있자. 중국도 코멘트를 안 하고요. 북한은 매일 지랄하더니 계엄사태 터지니까 입 쳐닫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이고 뭐고 나오질 않아. 이 얘기는 계엄사가 선관위 털은 거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게 윤 대통령은 여기에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아까 방금 전까지 여기 국회 이동 중이라는 거 띄워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국회, 아직도 뭐 자꾸 국회 이동 중 이동 중 띄워놨어요. 지금 이동 중이에요. 이동 중이에요. 네, 이동 중이야. 지금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이에요. 네, 보통 독대는 종료했고 국회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2시 43분. 네. 지금 몇 분 전에 이동 중인 게 나왔어요. 조금 이제, 있으면 도착. 도착해. 이미 이제 도착했을 거예요. 이동 중이었으면. 아 이동 중인데 네,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지. 네. 도착하고 나서부터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나오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네. 그 댓글도 함부로 네. 막 쓰지 마세요. 얘네 거 군인권 세타 얘네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 뉴스도 아니야. 전. 네. 네. 하여튼 네. 이 북한이 조용한 거 중국이 조용한 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 저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일당들 등 그다음에 이 언론이 수상한데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 그 조선일보가 넘어갔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거 네. 봐요 양상훈 칼럼이 네.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도 조선일보나 그 채널A 동아일보나 뭐 지금 뭐 중앙은 마찬가지고 조중동이 지금 다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갔어도 저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상황 바뀌면 또 다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을 우파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안 된다 우파 이런 아니에요. 말씀은 우파 아니에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언론 신문 방송 이쪽은 지금 믿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유튜브. 네, 우파 유튜브들을 보면서 지금 우파 유튜브들끼리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를 보면서 각자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라. 언론이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는 지금 어차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들이 아니지만 괜히 그걸 보면서 신만하니까 아,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자, 되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제일 빠르니까 네. 제일 빠르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훨씬 더 라인이 정확한데 이걸 또 뭐 어느 소스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방송을 하니까 이걸 또 확인한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 또 저쪽도 기자들도 보고 또 나름 확인을 취재를 합니다. 또 확인을 취재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 시간이 좀 시간이 걸려. 하루 이틀 그러니까 걸려. 그러니까 한 뭐 12시간에서 24시간 시차가 좀 있지만 하여간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우원식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우원식이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답니다. 20분 네. 후에 지금 긴급 우원식이 발표하는 성명은 뭐 탄핵을 하자 이거겠죠 뭐. 3만 명 아까 넘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질 수 있게 네. 좋아요를 좀 꾹꾹 지금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게 방송을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방송 끝날 때까지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알고리즘상 쫙쫙 그래, 퍼지거든요. 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귀찮으셔도 지금 3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게 5만 명, 6만 명 되니까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이 정도 본다는 건 좌파들도 다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저기서 무슨 얘기 하나. 어차피 언론은 지금 보나 마나니까. 보나 마나. 그쪽도 진짜 알고 싶은 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제가 왜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정치적 자해인데 미쳤어요? 자기가 자기 눈깔 찌르는 짓을 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벌렸다는 건 뭔가 쥐고 했다라고 저쪽도 의심을 해. 의심하고 있지. 의심을 해. 근데 그 쥔 게 뭐냐? 그 쥔 게 과연 뭐냐? 근데 그게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드러났어.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과연 뭐,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 뭘 잡았느냐?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야. 나까지 그저 민경욱 대표가 써놓은 거 그거 올려주세요.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놈들이 부정으로 당선된 놈들 있잖아. 그렇죠. 한 50명 돼요. 지가 봐도 이건 내가 당선된 게 아닌데 이거 사전선거 야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당선됐네. 나를 당선시켜줬네. 이거 명단이 나옵니다. 네. 민경욱 대표가 올렸는데 추미애서부터 이현주, 전현희, 고민정, 남인순, 이재명, 박수현, 김병기, 진성준, 황희, 부승찬, 장철민, 곽성원, 문진석, 이상식, 이재정. 아니, 여기 이런 데가 된다는 게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 저 이름은 일단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김주혁, 장경태, 안규백, 이인영, 이정현, 광진갑의 이정현입니다. 이해식, 진선미, 어기구, 황명선, 정일영, 박용갑, 이기헌, 김영환, 고양정이에요. 허영, 송기헌, 전재수 이놈이고 이현희, 임호선, 위성곤, 윤종근, 박찬대 이놈 박찬대 이훈기, 김태선, 박성주, 김민석, 김동아, 오기형, 박정현, 허성무, 민홍철 이건 분석에서 확실한 거고 여기에 이준석 이름을 안 넣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좋아하지 마라. 추가로 보안자료 보안자료 보안 중이다. 이거 좋아하지 마라 하는데 요 추가로 이준석 예,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아 이거 금패치 이거 다른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야 이거 또 떨어지는 거냐? 추미애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아유 여기 다 말은 다 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저 셋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3시 20분에 우원식이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해. 우원식이 탄핵 저 들어간 뭐 의결하겠다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지? 아 그거 성명하는 거죠. 언제 한다. 아니 근데 성명을 발표하고 하나? 이게 좀 이상해요. 아니 그냥 뭐 자 일단 저런 성명 뭐지? 발표한다는 것 중에 진짜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 진짜 심각한 거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우원식도 그냥 지금 관심을 끌고 싶은 거야. 우원식도. 예. 네. 지금 그 사진 보셨어요? 무슨 사진? 담 넘는 사진? 우원식이? 예. 네. 아, 그 사진 좀 찾아줘봐. 골 때리는 게 담을 넘는 거면 담 바깥에서 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근데 이거는 담 안쪽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어. 담 안에 그냥 사진 찍히는 거지 그냥 사진. 그냥 하지. 넘어갔는데 이미. 네, 사진. 넘어갔는데 사진을 안 찍은 거야. 어, 그럼 다시. 야 이거 한 장 찍어놔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매달리고 찍었어. 그 하나 찍어 네? 찍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 보시면 이게 바뀌에요. 상식적으로 이쪽이 바뀌고 이쪽이 아니래야 되잖아. 아, 그러네. 여기가 바뀌에요. 어. 여기 횡단보도. 야, 빨리 사진 찍어 빨리. 횡단보도 보이잖아요. 어. 네? 여기가 바뀌고 이게 아니야. 어. 네? 안에서. 다시 한번 매달린 거야. 이미 들어갔다가 사진을 안 찍었어. 사진 야 이거 하나 남겨놔야 된다. 빨리. 그냥 조명 있는 데서 이렇게 딱 보이게. 어, 왜냐하면 이게 뭔가 될 줄 알고 자기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트럼프 이 사진 어.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진. 아, 총 이거 총 맞았을 때. 어, 그런 거 하나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야, 나 담 넘는 의장. 야 이거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이 사진 몇백 장 중에 한 장 고른 거예요. 그지? 막 찍었는데 제대로 안 나왔잖아, 자식아. 야, 임마 이건 이거 그 이거 야, 여기 빛이 이렇게 있고 딱 이게 제일 좋다. 네, 너무 어두우면 내가 누군지 아, 나처럼 안 보이잖아. 나라는 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리고 이거 뽀샵질을 했어. 여기 조명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진으로는 여기가 새카맣게 나와야 돼. 얼굴이. 아, 얼굴이 그렇지. 어느 정도 나오면 네. 이거 뽀샵질을 했어. 뽀샵질을 했네. 어. 이것들이 아이고. 어? 재명이도 이재명도 저 담 넘었지? 응, 담 네. 넘었죠. 아 이거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담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쇼죠. 쇼야. 아니 다른 의원들 다 들어갔는데. 출입증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지만 네. 괜히 담 넘어. 괜히 생쇼하고. 아이고 이것들이 보좌관도 다 들어갔다. 성명 발표 또 취소했어요? 우원식 성명 발표? 네. 우원식 성명 발표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한동훈이 뭐라고 또 떠드는지 한동훈의 입이 지금 그냥 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니까 그렇지 뭐 기대는 안 합니다 한동훈님. 아 이제 생쇼들을 하고 그러는데 아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의 탈당 러시가 이런 것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뉴스를 막 쏟아내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거 이제 그냥 그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 사실인 게 있었나? 그렇지.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게 탄핵으로 몰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난리 무슨 뭐 충암고 이사장이 무슨 뭐 어쩌고 했네 뭐 서울대가 뭐 어쩌네 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막 만들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써는 거야. 나중에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이런 거 전혀 이런 거 흔들리거나 아 이거 뭐 너 한 거 아닌가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이런 때일수록 다른 것을 보실 필요 없이 저희 이런 유튜브 우파 유튜브를 보시면서 외롭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 확실하게 가시면 우리가 돼요. 지켜야 돼요. 네.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뻐서 지키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할 수 우리가 없어. 어떻게 해서 바꾼 대통령인데 할 수 없어요. 지금. 네? 2년 반 전에 50%가 넘게 해서 당선시켰던 그 대통령을 찍었던 그 심정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속보가 네.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한다고 뜨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체포하라 외치고 있다는데 미친놈들 이거. 예? 우원식 성명 발표는 취소하고. 아, 우원식 성명 발표는 예고했다가 취소하고요. 우원식은 지금 아, 민주당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다는데. 아.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뉴스는 이게 아침에 나온 건데 아까고요. 12시쯤에 나온 건데 아직 그 이후에 한동훈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의 그 헤드라인을 보면 조선일보는 뭐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쫓아내는 거. 네, 박근혜 내리고. 대통령 때도 그랬어. 아, 그때도 뭐 저쪽은 그때도. 뭐. 그때도. 네. 이 사람들은 스크럼 짜고 체포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는 이거 스크럼 이렇게 짜고 윤석열이 지시를 거부한다. 뭐 이건 뭐